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. 그 잘 죽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. 그 죽음의 실체를 알고 죽음에 임하는 거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강의를 하는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건데, 첫 번째는 이제 말기 암 환자. 근데 암 환자가 이제 뭐 특별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다 암으로 죽기 때문에 질병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제 확률적으로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. 저가 네, 이제 네. 암 환자이기도 하고. 네. 네. 그래서 특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죽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하고 이제 공포심을 크게 갖고 하는데. 이제 이런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현상들, 뭐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, 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절대로 이제 소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죠. 그 말기암 환자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살 문제. 자살 문제가 심각한 건 뭐 다 아시잖아요. 네.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보면 10대, 20대, 3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해요. 네. 40대, 50대는 사망 원인 2위로 되고, 그때 암 1위로 올라가니까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에는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데,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려준 게 중요하죠.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끝이 아닌 거죠. 육체가 죽을 맞이도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. 그걸 끌고 가고 또 육체가 있어야지 무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해결 두고가 없어져 버리면 네. 또 난감한 상황에 네. 빠진다. 그걸 얘기를 해줘야만 그 제대로 된 이 자살 예방 교육이 될 거라고 보고 세 번째는 사별 문제죠. 사별은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. 저도 많이 사별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또 경험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특히 떠나보내고 나서 슬퍼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고 이런 거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고인이 바라는 일도 아닐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끝이 아니고 육체는 물론 소멸했어도 육체를 움직이던 그런 의식체 이런 거는 다른 채로 이동한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죠. 아까 그 오늘 강의 마지막이고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.